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면서 세 번째 커다란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당연했던 일상이 멈춰지고 그만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경제 전반에도 커다란 파장이 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 우리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이들도 있었는데요. 많은 종교인들이 방역에 협조했던 것과는 달리 신앙을 이유로 코로나 방역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시작은 신천지 대구교회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대규모 예배 방식과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춘 탓에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신천지 예수계를 이끌어온 이만희 총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하면 막 정신을 놓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울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게 그거예요. 이제 하늘을 보는 듯한 예수처럼 백마도 탔습니다. 총회장님, 본장님, 사랑합니다. 벚꽃 전도자라는 렘제 포의 엄마, 우리 애들이 있으라 우리 꼬민이들도 뭔가 해야겠다는 거. 신천지 행사에 그의 이름 희자와 그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카드 섹션으로 기념될 만큼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HWPL이라는 평화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 신천지라는 이름을 숨겼습니다. 안국 지도자나 하루마 교회께 맡겨주면 하루에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도수 약 25만여 명, 신천지 급성장의 비밀은 모략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천지의 사상이에요. 신천지 교리이기도 하죠. 그걸 가르쳐요? 네, 그걸 가르칩니다. 신천지 교인의 모략전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단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그에 관한 신상 정보를 상세히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같은 구역 교인들과 함께 맞춤형 전도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그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놀라셨겠죠? 네, 놀랍기도 하고 좀 되게 충격 받았었어요. 신천지에서는 그걸 또 환자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환자 만들기에는 종교인이나 점술가, 상담사들이 주로 동원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다 신천지 교인입니다. 뭐 신천지 교인들은 수녀복, 그 스님 옷, 뭐 이런 컨셉에 따른 커스튬을 다 있어요. 있어. 다 갖고 있어요. 진짜요? 목탁도 들고 나가요. 아, 내가 지리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금방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절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갑자기 보살님이 내 눈에 팍 들어오네. 그래서 있잖아요. 막 복수를 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왜냐 이미 이 인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부모입니다. 아이가 실종돼갖고 신천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자녀가 전도에 몰두하느라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이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내 곁을 떠나갖고 저렇게 변해갖고 있는 내 아이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희대성도 학생 유년이 200명, 그 외에 코로나 확산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뜸 국민들에게 절부터 하는 이만희 씨. 옛날에 왕극이라는 그 왕은 병이 돌아서 무릎을 꿇고
그 대적의 왕에게 절을 하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구해와서 먹여서 다 고친 바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왕국의 신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그는 손인사를 남긴 채 자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8개월 만에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 3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 11월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난 이만희 총회장. 신도들이 취재진을 몸으로 막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를 탈퇴하는 젊은 신도들은 늘었지만 여전히 신천지 내 결속은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것도 분명히 신천지는 언젠가는 나라를 다스릴,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런 곳이니까 알려져야 됐었다. 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나오는 사람보다는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신천지 교인이 가득 모였습니다. 오늘 이만희 재판이 있는데요. 방청권이 17장이랍니다. 17장의 방청권을 가지고 신천지인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와 있고요. 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저렇게 뛰는 거예요. 난데없는 달리기가 펼쳐지는 이유.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에서 달려온 신천지 교인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뒤엉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재판 기간 내내 피해자 측은 단 한 명도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석 이후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그가 주로 거주하던 평화의 궁전 역시 인기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에게 공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천지 측은 소송비용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회당 49만 원 이하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제시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또 독려하고 지금 계속 돈을 걷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것도 수차례 걸쳐서 이제 이만희 씨 보석과 함께 다시 가열차게 뭔가 계획해서 움직일 그런 채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시즌이죠. 지금 신천지에게 있어서. 신천지 측은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전환, 전도와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겨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신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그 내부 단속으로 제일 간편하고 빨리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시험 보는 거예요. 네, 성적은 천국은 성적 순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우리 여전하다. 우리는 시험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인정받겠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광고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는 신천지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의 신도 탈퇴를 막고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구치소에는 제소 가출위원 조장하는 종교사기꾼 이만희는 감방으로 돌아가라! 감방으로 돌아가라!
신천지 교인들도 그 반대편에서 피해 가족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촬영 중인 취재진에게도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인터뷰 하고 싶으시면 연락. 아니 주승이 넘어가시라고. 입장 말씀 주시고 싶으면 말씀을 주시고. MBC가 어디 가면은 한쪽 얘기만 쭉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억울하죠. 코로나가 어떻게 진실을 알고 가는 위기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겠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천지 측은 코로나 사태 당시 방역을 방해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으며 현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49만 원 소송 비용 후원은 자발적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여름 두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당일 100명만 모이겠다고 신고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 장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방역 수칙은 무시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구호를 외치고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내가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I warn President Moon Jae-in. 어느 걸 하든지 마음대로 하되 whatever decision you make it is up to your freedom. 부탁이 있습니다. But I make you one offer. 자살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Do not commit suicide.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후한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못와 여기에. 혹시 전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 걸려 죽어도 괜찮아. 신도 중 일부 확진자는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의 말만 믿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40대 여성 확진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남편의 팔을 깨물고 도주한 겁니다. 4시간 만에 인근 공원에서 찾았지만 여성은 난동을 피우며 한참을 더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신념이 종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라가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때 스타 부흥사였던 전광훈 목사. 과격한 발언으로도 유명세를 떨친 그는 기독교 정당을 결성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가 된 이후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된 거란 말이야. 네. 내년 4월 15일 날은요 최소한 5석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네.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일본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일부 정치 세력과도 손을 잡았고 극우 인사들도 가세하면서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같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여 지도자가 있습니까? 한기총을 기독당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의 신앙을 정치 도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측은 줄곧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합니다. 저희가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네, 거절합니다. 저희는 MBC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예 답변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거절합니다. 아, 그러면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다시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 11월 26일 새벽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불법 점유 중인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염병까지 등장했습니다. 집행 인력과 철거 용역에 진입해 교회 측이 저항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간 법원 측 용역 직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사람을 다수의 교인이 집단으로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쇠파이프로 한참을 때리자 용역이 끝내 기절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교회 측은 폭력 사태의 책임을 재개발 조합 측에 돌렸습니다. 나쁜 놈들 이곳에 천막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이게 바로 영역들의 형태예요. 저희 아버지 보상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보복해 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교회 측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아, 저 뭐 좀 여쭤보려고. 아,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 19역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지난 5월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땅과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과 재개발 조합 사이에 보상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합 측에 물었습니다. 관리하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식선에서는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원래 나온 게 59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간 게 85억인데 땅도 주고 563억을 달라고까지 했어요. 땅을 포함한 보상금 약 560억 원. 애초 책정된 평가 금액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의 요구는 적정한 것일까? 지금은 좀 땅값이 신축을 많이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뭐 맥시멈으로 2천 정도 치더라도 2,7에 14, 140억이잖아요. 주장하시는 게 최고 500억. 말도 안 되는 거지. 저 치고 700평 정도면 120이고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하니까 저 꺾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저기가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도 말도 못하게 주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도 수없이 많이 부리고 있으니까. 정광훈 의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전광훈 목사는 재개발 보상금을 놓고 시작된 조합과의 갈등을 자신과 교회를 해치려는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를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지금 문자 방금 아까 말씀하신 일부 교인들은 조합장에게 문자와 전화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왔었고 그들이 보낸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한테 걸리면은 진짜 안중골 당하니까 협박이에요? 아 당연하지. 당신 나한테 정원도 한번 밀어붙여버릴까 싶은 거지. 아, 당신 신랑 나 정원도 한번 온전한가? 너무나 좀 일반 교회가 아니고 너무 폭력적이고 협박 문자를 조합원들한테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존할 수 있는지. 강제 집행 이후인 11월 29일. 전광훈 목사는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수고 성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자들의 만행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코 악의 영이고 사탄이며 주사파 세력들은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언론을 선동하고 좌파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 신천지는 사이비의 문제야, 전광훈은 일부 교회의 문제야 라고 하면 자꾸 선긋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긋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웃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때로는 무시하면서 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시선들이 왜 만들어졌나 생각을 해야 돼요.